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자주 사용하는 PC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PC 버전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PC 사용 중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두는 순간 집중과 몰입도는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공부 중이나 업무 중에는 꺼놓는 것이 좋겠지만 업무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카카오톡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PC 버전을 사용하면 좀더 시간을 절약하면서 카카오톡으로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습니다. PC 버전의 카카오톡을 설치하기 위해서 카카오톡 웹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된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고 해당 PC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인증번호를 받아서 인증번호 입력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단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접속 URL은 영상 하단의 설명란에다가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파일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다운로드 버튼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갑니다. 메뉴 항목이 보여지고 여기에서 윈도우즈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다운받은 설치 파일을 실행하겠습니다. 예, 클릭합니다. 기본 언어 설정 그대로 OK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다음 클릭합니다. 다음 설치. 설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침 클릭합니다.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실행하겠습니다.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하겠습니다. 계정과 비밀번호 입력한 다음 로그인 클릭해서 로그인 진행하겠습니다. 인증번호를 통해서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로 사용하는 PC라면 내 PC 인증받기를 클릭을 해주고, 만약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PC라면 일회용 인증받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저는 내 PC 인증받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면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스마트폰으로 인증번호가 전달이 되어 질 거고 스마트폰에서 그 인증번호를 확인을 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인증번호가 톡 메시지로 왔을 겁니다. 알림 메시지를 클릭합니다.
통 메시지에서 보안 인증번호 확인이라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표시된 네 자리 인증번호 숫자를 확인합니다. 이 확인한 인증번호를 다시 PC로 돌아와서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카카오톡 PC 버전의 로그인이 완료되어집니다. 그러면 채팅이라든가 친구 목록을 확인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 됩니다. 오늘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PC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에 PC 버전을 설치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